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방송통신기술의 역사와 어떻게 대한민국이 지금의 방송통신기술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시죠. 렛츠고. 일단 통신이란 무엇일까요? 이 국어사전에 통신을 검색을 해본다면은 소식을 접한다, 통신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 우편이나 전신, 전화 따위로 정보나 의사를 전달한다 라고 하네요. 아, 그렇다면은 통신이라는 건 한 장소에 두 사람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아닌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두 사람이 의사를 주고받는 게 통신이라고 하는 느낌이 확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통신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통신의 역사를 알아보려면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될까요? 바로 1800년도 초반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전기의 발명 이후로 이 전선을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이거 전기 신호를 보냈는데 여기에 규칙이 있다면은 여기에 의미를 실어서 통신이 가능하겠다 라는 걸 생각을 하고, 이제 야, 이 몇 번 보내면은 뭐 이런 알파벳, 몇 번 보내면은 이런 숫자구나, 서로 이제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표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모스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서 1837년에 모스부호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서로 간의 약속 혹은 표준이 있으니까 발전은 더욱 안정적으로 빨리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모스부호라는 표준에 따라서 다양한 통신 장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헬리오그래피, 이건 이제 햇빛을 거울로 반사해가지고 모스부호를 이용하는 무선 정보고요. 그리고 모스부호를 잘 모르는 일반인한테도 편하게 주고받고 할 수 있게 해준 게 이제 텔레프린터, 전신 타자기죠. 야, 이 멀리서도 이렇게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고 할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한 거죠. 더 이상 비둘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다음 진화된 통신기기가 이제 모스부호가 나온 지 한 40년 정도 뒤에 미국 알렉산더 벨에 의해서 발명된 전화기죠. 물론 이 벨보다 20년 전에 전화기를 발명을 했지만은 이 특허 등록비가 없어가지고 등록을 못했었던 이 안토니오 무치라는 사람이 있었긴 했지만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건 1876년에 특허가 등록된 전화기죠. 전화기 이후에는 아주 다양한 방향으로 통신이 발전이 됩니다. 특히 1888년도에 헤르츠라는 사람이 예전에 발견된 이 전자기파가 대기 중에서 전파가 된다 라고 예측을 한 사실을 기반으로 다양한 실험을 해서 이를 입증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본격 주파수 통신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주파수 통신의 원리는 제가 블루투스 영상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모든 물체는 진동을 합니다. 사람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진동을 해요. 그리고 1초에 몇 번 진동을 하냐를 헤르츠라는 단위로 표현을 하는 거죠. 각 대역을 나누어 놓고 각 산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해당 산업이 그 대역폭 내에서 통신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파라고 불리는 이 대역은 선박이, 우리가 현재 듣는 라디오는 뭐 AM은 중파에, FM방송은 초단파 대역폭, TV는 초단파부터 극초단파까지, 그리고 이 DMB라고 하는 이 요즘 분들은 이 관심이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예전 뭐 2000년도 중반에 뭐 가로본능이니 뭐니 하던 시절에 핸드폰이나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이 DMB라고 해가지고 뭐 TV를 볼 수 있었던 기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다 3G네 5G네 하는 그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TV를 보긴 하죠. 그 DMB는 그 초단파 대역폭을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통신의 역사로 돌아가서 1880년대 후반에 헤르츠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주파수 통신이 발견이 됐을 때, 야, 이제 이걸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방식의 통신으로 뻗어나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사람들이 이제 막 멀리서 목소리도 듣고 하니까 음성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화면이죠. 음성도 좋은데 이제 화면을 보자는 요구에 따라서 발명된 것이 이제 TV겠죠. 1890년대로 넘어오면서 TV라는 게 이제 문서로는 가능할 것 같다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문제는 화질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연구만 되다가, 야, 옆 동네에서는 그 뭐 에디슨이라는 애가 뭐 전구라는 걸 만들면서 뭐 진공관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이거 뭐 진공관이라는 걸 쓰면은 그 안에서 이제 자기장들을 잘 제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얘네를 잘 쓰면은 화질이 괜찮은 사진 따위를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1897년에 카를 브라운에 의해서 진공관을 사용한 음극선관이 발견이 되고 자기 이름을 따라 브라운관이라고 이름을 짓죠. 근데 그로부터 이제 TV라는 걸 상용화하기 위해서 30년간 전 세계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TV가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30년이 더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TV가 최초로 대중들에게 보급이 된 건 1935년도였고 1936년도에 베를린 올림픽을 생중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처음 이 TV 방송이라는 걸 최초로 하게 된 거는 1956년도였어요. 그때는 방송국이라고 뭐 해봤자 뭐 라디오를 송출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TV 방송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한국은 이제 전쟁이 끝난 지 3년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그 전쟁의 후유증을 이겨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TV라는 걸 이제 볼 여유가 없었기도 했었고, 또한 이 최초의 이제 텔레비전 방송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방송이 1959년 2월 불이 나버리는 바람에 사업과 방송 장비들을 다 소실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뭐 TV가 되니 안 되니 했다가 1961년 HLCK 현재 KBS가 TV 방송을 시작하게 될 수 있었다고 해요. 64년에 TBC, 69년에 뭐 MBC 방송사들이 마구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70년도에서 80년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TV에 컬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때는 이 TV라는 게 부의 상징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이 마을에 잘 나가는 이 어르신 댁에 하나씩 TV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뭐 재미있는 드라마 할 때나 뭐 올림픽, 야구, 복싱 경기 같은 걸 할 때 마을 사람들 뭐 전체가 한 집에 모여가지고 TV를 봤다고 하죠. 또 뭐 이상가족 찾기 프로라도 하는 날이면은 뭐 사람들이 이제 그 집에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이제 뭐 눈물을 흘리면서 다 같이 슬픔을 공유하는 장면이 연출이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1980년대로 넘어오자 이제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라디오, TV, 삐삐, 뭐 호출배, 그리고 1990년도에는 이제 뭐 휴대폰이라는 것까지 등장하기 시작하고 주파수 통신을 이용하는 통신기기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국의 통신산업은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 이 빠른 발전을 하고 있는 한국의 통신산업을 조금 자세히 보게 되면은 내부는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였어요. 어느 회사는 뭐 좋다고 소문난 뭐 일제 삐삐를 가지고 사용한다든지, 어디 회사가 뭐 좋은 미제 송수신기를 들고 와서 뭐 쓰고 있고, 뭐 다른 회사는 뭐 유럽제를 가져와서 쓰고 있고, 뭐 경찰들이 쓰는 무전기는 뭐 에릭슨사, 교통방송은 뭐 뉴질랜드사, 뭐 금성통신, 현대전자, 국제전자 등 이 각 통신회사가 사용하는 이 통신 운영 체계가 다 독자적으로 자기들 거를 사용하니까 이거 뭐 서로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힘듭니다. 그래서 한국은 1988년 야 이거 너무 복잡해서 어떤 통신 체계에 대해서 하나의 표준을 만들어서 이 획일화된 통신 방법과 용어를 사용하기로 약속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TTA라는 민간 단체를 설립하게 되는 거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한국의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그리고 여러 용어들의 일원화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한 방송사에서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서 쓰이는 송신기와 그 전파를 받아서 TV에 표시해주는 수신기가 있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송신을 할 것이고 그 전파를 어떤 방식으로 수신할 것인지 약속을 하는 거예요. 표준을 정해놓는 거죠. 마치 모스보호를 만들어가지고 아이 전기 신호를 이용하여 통신을 할 때 알파벳은 이렇게, 숫자는 이렇게, 뭐 한글은 이렇게, 이런 약속 표준을 만들어 놓으면은 뭐 헬리오그래피 같은 빛을 이용하는 통신이 나올 때도 이미 약속된 표준에 따라서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표준이 잘 제정되어 있으면은 하나의 표준에 따라 제조사들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산업도 더욱 안정화가 되겠죠. 그래서 1950년도에 한국의 아날로그 TV가 보급된 이후로 2001년 디지털 TV, 2002년 위성 TV, 그리고 2005년 케이블 TV, 그리고 DMB, 그리고 2008년도에 IPTV가 등장을 했을 때 이런 기술의 발전들이 안정적으로 착착착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거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그에 따른 표준을 잘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기술 발전과는 별개로 한국의 표준 제정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알려져 있어요. DMB 방송도 전 세계에서 최초로 표준이 만들어져서 서비스가 됐었고요. 2010년도에 이제 그 안경을 끼고 보는 그 3D TV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를 했던 서비스였죠. 아니 권희님 그 3D TV 등장했는데 그 망하지 않았어요? 하실 텐데 표준 설립과 이제 서비스가 빠른 거지 이제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제 널리 사용된 거라는 별개다 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이 통신의 산업 표준을 만들고 서비스를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한 발 빠르다는 거죠. 이 표준을 설립을 할 때는 모든 국민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고 산업적인 이익 그리고 세계적인 이 주파수 대역과의 충돌과 같은 이 문제들이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이렇게 독자적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버리지는 못하고요. 한국에서는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이제 뭐 TTA, 애트리, RRA 등 많은 기관과 이제 또 삼성, LG, SKT, KT, LG U+ 같은 통신사나 기업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기술을 보유한 이 중소기업들도 참여를 할 수 있고 사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다음 세대로 발전을 할 때마다 TTA 표준이 만들어지고 이 표준을 따라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현재 보고 계시는 UHD TV, 이 4K 화질의 방송 표준도 2017년도에 만들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지상파
TV에서 여러분들이 4K 화질로 TV를 볼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이 표준으로 인해서 오디오가 이제 다채널화가 되었기 때문에 실감 오디오 또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창 올림픽의 중계도 이 4K의 화질로 생생하게 시청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사실 이 한국의 UHD 방송 표준은 미국의 ATSC 3.0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국에 맞는 조항들을 몇 가지 추가를 해서 한국의 TTH 지상파 UHD 표준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표준을 따라서 UHD TV 역시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지상파 방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죠. 심지어 한국의 한 회사는 미국 방송업계 1, 2위를 하고 있는 싱클레어 방송그룹 그리고 펄 TV 회사에 장비를 오히려 수출하고도 있다고도 하니까 표준 제정의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낌이 오시죠? 네? 뭐라고요? 한국 지상파에서 4K UHD 화질을 서비스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화질은 뭐 그 정도로 좋지는 않은 것 같다고요? 물론 몇몇 곳에서는 이제 4K라고 해놓고 기존의 화질에서 조금 더 개선된 화면이 나오기는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에 맞는 표준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산업이 빠르게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물론 아직까지는 이 FHD의 해상도의 콘텐츠를 최적으로 소비하던 인프라를 갖춘 상태에서 이 4K 화질을 가진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송신 환경 그리고 수신 환경이 그만큼 잘 갖추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이 천천히 변화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있기는 하죠. 또한 요즘 TV 광고를 보면은 이제 8K 화질을 두고 이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이제 8K 뿐만 아니라 이 5G 기반의 뭐 AR, VR 또는 뭐 홀로그램 같은 이 어나더 레벨의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또한 대한민국이 최초로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표준이 연구되고 논의가 되면은 또다시 한국이 세계보다 한 발 앞서갈 수가 있겠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통신의 역사부터 한국의 통신기술의 발전 과정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게 해준 한국 방송통신 표준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커니였습니다.